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네,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왔습니다. 네,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는 언제나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작의 기운을 담아서 오늘의 내용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STM32CubeMX를 실행시켜 주었고요. 어, MCU 셀렉터로 들어가 주겠습니다. 늘 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STM32F429 를 선택해 주고요. 스타트 프로젝트 합니다. 네, 프로젝트가 불러오고 있죠. 저희가 이번 주에 하기로 한 내용은 SPI 통신입니다. SPI 통신은 MCU와 장치들 간의 통신을 할때 많이 사용되는 규격이죠. 어, 쓰기도 간편하고 속도도 가장 빨라서 1대 다 통신도 가능하고 해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클록부터 설정해 줄게요. 이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hse를 선택해 주고요. 제 보드 위에 8메가짜리 외장 오실레이터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 값을 입력해 줍니다. hse, 그리고 pll을 거쳐서 최대 값 180이 되도록이요. 그러면 이쪽에 나와 있는 여러 클럭들 중한 가지가 SPI 통신에 할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피나우스로 돌아갈게요. 그리고 핀을 설정하기에 앞서서 일단 오늘 하려는 SPI 통신에 대한 것부터 살펴볼게요. 인터넷에서 SPI라고 치니까 이렇게 많은 이미지가 뜨네요. 예, 그 중에서 어이 그림을 볼까요? 자 이렇게 SPI에는 SS라는 칩 셀렉트 그리고 MOSI, MISO 그리고 SCK 이렇게 세 가지 핀과 칩 셀렉트까지 해서 네 개의 핀이 항상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같은 이름끼리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같은 이름의 핀끼리 연결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SS 또는 CS라고 나와 있는 핀들은 칩을 셀렉트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SS1이라고 돼 있는 핀에다가 로우 신호를 평소엔 하이로 잡혀 있다가요. 로우 신호를 인가해주면 슬레이브 1이 선택. 또 SS2에 2를 로우 신호를 넣어주면 슬레이브 2 선택. 이런 식으로 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CPOL 이 있고 CPHA가 있어요. 그래서 CPOl은 이제 클럭이 어느 순간에 로우 순간에 데이터를 가져오는지 하이 순간에 가져오는지를 의미하고요. 여기 CPHA는 올라갈 때인지 내려갈 때인지, 그러니까 상승 상승 엣지에서 가져올지 하강 엣지에서 가져올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두 가지 경우 합쳐서 네 개의 이 모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SPI 통신은 모드가 4개 존재합니다. 0, 1, 2, 3으로 각각 이름이 매겨져 있고요. 보통은 0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이 내용들이 아마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저는 그냥 환기만 시켜드리는 정도로 이렇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런 SPI 통신을 통해서 오늘 무슨 통신을 할 거냐면, 이 EOLC010A라는 EPROM 칩과 통신을 할 계획, 할 예정입니다. 자, 볼까요? 요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작죠? 예, 그림은 커 보이지만 작습니다. a t t i n y 85 써보신 분, 아, 타이머 55랑 거의 똑같은 크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EEPROM이라고 합니다. EEPROM은 이제 비휘발성 메모리라서 전원이 꺼져도 기록한 내용이 날아가지 않고 남아있죠. 그런, 그런 기능으로 사용됩니다. 보통은 MCU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 나와있는 것도 있네요. 기능을 보면 1바이트 데이터를 기록할 때 5ms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총 크기는 1, 1kb이고, 페이지, 한, 페이지로 나뉘어 있는데, 한 페이지당 크기가 16바이트라고 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핀아웃을 그려보았는데요. 여기 좀 아까 이제, SPI를 설명할 때 나왔던 MISO, MOSI, SCK, 그리고 칩셀렉트까지 이렇게 네 가지가 다 여기 있습니다. 어, 칩셀, 저희는 여기서 이제, MCU의 SCP, 아니, SPI 기능은 클럭이랑 MIMO, SI, MIS, o 이렇게 세 가지는 어, STM32F429 자체의 SPI 기능을 쓸 거고요. 칩 셀렉트에 사용되는 p i 은 따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 e o l c 0 1 0 a 에는 WP와 폴드라는 핀이 하나 더두 개가 더 있어요. 얘네가 가진 기능이 뭐냐 하면 wp는 write protect의 약자로 이제 이 wp가 그라운드에, 그라운드를 가지게 되면 쓰는 게 금지됩니다. 읽는 건 가능해요. 하지만 쓰는 게 금지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뭔가 쓰려면 이 wp의 핀이 p u l 으로 하이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홀드핀은 이 홀드가 로우에 있으면 은어 쓰는 것도 읽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사용이 금지되는 거죠 이 홀드를 하이로 풀업으로 묶어주면 읽고 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핀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둘다 풀업에 연결해서 하이로 해줘야 한다는 거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읽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례대로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칩 셀렉트를 로우로 해줍니다. 그래야 이제 어느 칩을 선택할 건지 로우로 로우로 되었을 때 이제 읽던지쓰던지 동작이 가능해집니다. SPI 통신은 모든 모든 것이 다 공통적으로 칩 셀렉트 로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우로 놓은 다음에 일단 8비트 읽기 명령어를 먼저 전송해 줍니다. 1바이트인 거죠. 이 읽기 명령어에 해당하는 값은 3이고요. 그 다음에 또 8비트 주소를 전송해 줍니다. 주소 몇 번지에 이 써여 있는 데이터를 읽어 올 건지. 그래서 이렇게 2바이트를 전송해 주고 나면 EEPROM은 이제 보내줄 준비가 된 거죠. 그 데이터를. 그리고 그럴 때 MCU는 임의의 값을 EEPROM에 보내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SPI 통신은 마치 원형 Q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한 바이트를 보내야 또 상대방으로부터 한 바이트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쓸 것이 없다 해도 그러니까 이 MCU가 EEPROM으로 보낼 데이터가 없다 해도 받기 위해서 이미의 한 바이트를 보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송받은 바이트 값을 이제 내부 버퍼에 저장하고 나면 이제 전송이 끝난 거죠. 그래 그러면 칩 셀렉트를 다시 하이로 해줍니다. 예, 복잡하지 않죠. 이따가 코드와 함께 다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쓰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쓰는 행 쓰는 행위 자체는 읽는 것과 거의 비슷한데 쓰기일 때 쓰기 가능 명령을 먼저 전송을 해줘야 합니다. 이때도 칩셀렉트 로우로 한 다음에 쓰기 가능 명령에 해당하는 값이 6이 W R E N 이6이 W R E N 해당하는 값이 6 이거든요. 6을 전송을 해주고 다시 칩셀렉트를 하이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제 쓸수 있는 상태로 e e P R M을 만들 거 만든 거고요. 여기서 다시 또 채프셀렉트로 하고 이번에는 쓰기 명령어를 전송해 줍니다. 이거 이 쓰기 명령어에 해당하는 값은 2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주소에 쓸 건지 또 보내주고 또그 다음에 데이, 쓸 데이터를 전송해 줍니다. 이렇게 3바이트에 해당하는 값을 보내고 나면 EEPROM에 해당 데이터가 써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송이 끝났으니까 칩 절렉트는 다시 하이로 바꿔줍니다. 예, 이것 어렵지 않아요. 사실 되게간순한 건고 모두가 많이 이렇게 사용해 오고 있는 건데요. 보통은 이제 라이브러리로 SPI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이 EOLC010A도 해당하는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굉장히 쉽게 캡슐화된 것들 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어, 해주일일이 설정을 해줄 일이 많지는 않는것 같아요. 제가 아두이노로 해왔을 때는 아주 편하게 써왔기 때문에 SPI 자체의 이런 방식을 낱낱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어, STM32F429를 이용해서 하면서 이런 부분을 자세히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정에 얼른 맞춰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클럭은 맞춰 주었고요 이제 SPI를 하려면 Connectivity로 갑니다 저는 SPI 2번을 쓸게요 모드는 쓰고 받고 다 하니까 Full Duplex Master로 하고요 여기 하드웨어 NSS가 뭐냐면은 그칩 셀렉트 부분을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SPI 이용해서 제어할 거냐는 건데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미의 GPIO 핀 하나에다 칩셀렉트 핀으로서 신호를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게 1대1로 할 때는 이 하드웨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여러 개의 슬레이브가 연결된다고 할 때는 이미의 GPIO 핀에 다 칩셀렉트로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SPI2가 어디에 잡혔냐면 여기네요. 있 PC2번, PC3번이 하고 또클록이 예, 여기 PB10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설정을 먼저 볼게요. 파라미터 세팅에 가서 예, 다 그대로 놔두는데 프레스케일러 값을 좀 큰기, 크게 줄게요. 한한5 어, 5메가 비트 정도 되면 될것 같은데요. 8로 놓으면 예, 5.625메가비트네요. 메가 예, 이 정도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클럭 폴라리티 CPOL 값은 로우로 놓고요. 또 CPHA 값은 1엣지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엣지에 놓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바로 SPI 모드는 0번 모드가 됩니다. 아까 0번부터 3번까지 있다고 했죠? 이 조합을 맞춰서 그렇게 모드가 결정됩니다. 자, 그러면 SPI 설정은 이걸 이걸로 끝이고요, 더 건드리지 않고요. 아까 말한 칩 셀렉트 핀을 정해주겠습니다. 저는 PD 9번으로 했고요. 이것을 GPIO 아웃풋으로 놓습니다. 그러면 GPIO로 가볼게요. 예,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도록 잡혔는데요. 이 친구가 항상 하이로 나와 있어야 합니다. 하이였다가 칩 셀렉트 될 때만 로우로 떨어져야 하니까요. 네, 하이로 놓고 플업으로 해줍니다. 스피드는 베리아이로 바꿔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SPI 통신에 필요한 설정은 다 끝났어요. 이제 이름을 정해주고 네, 뭐라고 할까요? EOLC010A라고 할까요? 네, 제너레이트 코드 해 줄게요. 네, 툴체인을 s p m 3 2 큐브로 바꾸고 제너레이트 코드 합니다. 네, 아, 오버라이터 이름이 같은 것이 있거든요. 2번이라고 할게요. 네. 신년에는 다들 이루고 싶은 것들 혹시 정하셨나요? 뭐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딱 새해가 되었으면 올해의 목표는 무엇 무엇하고 많이 정하잖아요. 저는 이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최소한 1년을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돈을 벌, 번다거나 그럴 목적은 아니고 제가 공부하는 내용들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하면서 혹시라도 누군가에게도 지나가던 행인의 눈에 어, 좋은 점이 보이면 도움이 되면 그것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근데 그렇게 전문적인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많이 미흡한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laughs> 예, 그래도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기억하기에도 좋고 예, 열렸습니다. 예, 누군가에게 도움도 될수 있으면 좋고.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새로 생긴 프로젝트를 메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 메인이 잘 생겼나 볼게요. 예, GPIO, 아까 그 PD9번 했던 거, GPIO와 SPI 2번 다잘 생겨있죠? 가서 볼게요. 클록이고, 예, 여기요. 네, 이렇게 값들이 다잘 생성했던 대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CPIO에 가면은 네, 9번. 얘네들에 대한 거는 MSP에 들어가 있는 거 전에 얘기했으니까 혹시 기억하시려나요? 네. 이렇게 SPI 핀들에 대해서는 얘는 alternative function으로 사용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 m s p 쪽에 가야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은 그 SPI를 이용해서 EEPROM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요 절차에 따라서 전송을 해야겠죠. 그럼 전송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드라이버에 가서 SPI 함수들 어떤 거 있나 볼게요. 네, 이렇게 열렸죠. 어, 쭉 보면은, 얘도 뭐, DMA, 그리고 콜백도 많이 있고, 굉장히 많은 기능이 지원되는 것 같는데, 같은데요. 저는 일단, 저런 인터럽트라던가, DMA 같은 것은 조금 더 제가 익숙해졌을 때 공부를 더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일단 폴링 방식부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스트랜스밋이라고 보면은, 예, 여기. Spi 트랜스미 4개의 인자를 가지고 보내는 애가 있고요. 예, 받는 것도 한번 봐볼까요? 얘도 하나 둘셋 넷, 4개의 인자를 가지고 받네요. 예, 이렇게 P 데이터가 아마도 받아온 것을 저장할 버퍼인 것 같고요. 이거는 얼마나 받아올지 사이즈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이것을 혼자 작성하진 않았고요. 인터넷에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이제 드라이버까지 아니지만,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EEPRM에 보내는 걸 작성한 코드를 가져왔어요. 그 코드의 출처는 이곳입니다. httpsgithub.com, 그 다음에 ez-i-y-a. 예. 요거 이분의 GitHub에서 제가 코드 가져왔고요. 그 코드를 이제, 저희 프로젝트 안에 넣고 그 포, 코드를 빌드할 때 어떻게 넣는지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여기 저희 프로젝트에 바로 w 를 눌러서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폴더 이름은 lib이고요. lib 안에다가 코드를 넣을 거예요. 자 코드가 어 바탕화면에 만들었던가 예, 여기 에 있다 이렇게 끌어서도 되네요. 네, f 피 파일 들어와지나요? 네, p 피 되어서 들어와졌네요. 또 C만 넣지 말고 H도 넣어야겠죠. 여기다가 넣습니다. 었 됐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코드 두개 넣었고요. 한번 살펴볼게요. eolc 010a h include 파일에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쓸, 쓸 명령어, 또 읽, 쓰기 명령어, 읽기 명령어 그리고 이 리셋 명령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쓰기 가능 명령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 페이지 사이즈 16, 전체 사이즈 128. 예,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 그러면은 이 절차에 따라서 쓰는 과정들이 함수화 되어 있어요. 어디 보자. 네. 이렇게 이제 CS를 이용해서 칩 셀렉트 해주고 칩 셀렉트 꺼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여기 전부 다 보내기 전에 칩셀렉트 했다가 네, 디셀렉트 하고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자세히 볼게요. 먼저 읽기부터 볼게요. 아까 여기 보면 로우로 해주는 거 이제 이렇게 옆으로 해놓고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읽기 과정이 cs row 칩 셀렉트 row 이게 바로 칩 셀렉트 r 해주는 함수죠 ss select 그 다음에 8비트 읽기 명령어 전송 여기 데이터에 보면은 데이터라는 이분은 이제 데이터라는 버퍼를 만들어서 넣어 주셨는데요 여기다가 첫 번째 거에는 이 읽기 명령어 값 3030x03을 넣어 주고 어드레스 8비트 주소 넣어 주고 그다음에 그 그런 다음은 그 버퍼를 이제 통째로 사이즈 보고 데이터 해 가지고 트랜스미으로 보내 줘요. 예, 이할 함수로 보내 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이제 돌아오는 값을 읽기 위해서 1바이트만 넣어주면 되죠. 근데 여기는 이제, 할, SPI receive 함수가, 그렇게, 그걸 굳이, 처리할, 복잡하게 처리할 필요 없이, 이렇게, receive 할 때, 랜시라는 버퍼에다가, 받아달라, 넣어달라라고 하네요. 되게, 따로 버퍼에 넣는 과정을, 작성할 필요가 없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받아오고 나서, 전송이 끝났으니까 칩 셀렉트를 다 하이로 해주는 거 이게 칩 셀렉트 하이로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라이트 어네이블 한번 볼게요 라이트 쓰기 전에 어네이블을 아까 먼저 해줘야 한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요 여기서부터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똑같은 거 볼게요 일단 데이터라고 한 바이트만 전송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쓰기 가능 명령어는 한 바이트만 전송하는 거니까 칩 셀렉트 먼저 해 주고 그다음에 트랜스미트로 예, 저 읽기 가능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을 넣고 1바이트만 이것만 보내 줍니다. 그리고 CS를 다시 디셀렉트 하죠. 그럼 이제 쓰기 쓰기 가능한 상태는 된 거예요. 하지만 아직 칩 셀렉트가 디셀렉트 되어 있기 때문에 칩 셀렉트가 하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쓸 수는 없죠. 그러면 라이트 바이트로 가서 보면은 예. 버퍼에 이번에는 세 가지 변수를 넣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자료에도 보면 세 가지를 넣죠. 8바이트 쓰기 명령어,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쓸 내용 이렇게 해서 세 가지 3바이트를 보냅니다. 쓰기 명령어, 그리고 주소, 그리고 데이터 이렇게 세 개를 넣죠. Write enable를 Write byte는 그 안에 Write enable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쓰기 전에 먼저 e n a b 신호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쓰는 거죠. 트랜스 n s 하고 이게 이제 할 함수가 되게 편한 게쓸 내용은 여러 여러 사이즈에 해당하는 내용을 쓸 수가 있잖아요. 한 바이트씩 계속 한 바이트씩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그것을 이제 쓰기 편하게 쓸수 있다는 거 라이트 바이트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버퍼도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값을 쓰고 싶을 때16 바이트 밖에 안 되잖아요 한, 페이, 한 페이지가 그런데 이게 어떤 구조로 작동을 하냐면 주소가 0부터 1111까지 써지는데, 얘가 쓰다가 16바이트가 넘어가면 다시 0번으로 돌아가서 써버려요. 그 같은 페이지 안에서. 예. 그냥 쪼르르록 보내버리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코드에서는, 자, 이제 크게 해서 볼게요. 이 코드에서는 그것이 넘어가 버리지 않도록 잘라줘서 보냅니다. 예, 이렇게, 어, 여기 여기 안에서 보면은 이제 페이지 사이즈를 안 줬을 때0이 된다는 거는 한 페이지가 딱 넘어가는 그 순간인 거죠. 그럴 때 다시 얘를 셀렉트로 취소하고 그 다음에 다시 쓰기 쓰기 신호 보내고 그 그때부터의 그 잘려진 이후부터 다시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 페이지가 넘어가져도 계속 써져요. 이어서 써져요. 자, 그러면 메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저렇게 작성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초기화는 다 되었지만 네, 변수가 필요합니다. 아까처럼 일, 1 읽어 1바이트를 저장할 거. 그리고 1바이트만이 아니라 여러 바이트를 쓰, 쓰고 싶을 때는 어, 뭐라고 할까요? 음, receive? 어. 예. receive 버퍼는 30 이게 포인터 말고 예. 이렇게 하고 또할로다덤티 여기는 보낼 버퍼인 거죠. 보내는 거는 이름을 보라고 했었지? 잠시만요. 네. 시브 버퍼, 샌드 버퍼. 네. 여기다가는 샌드 버퍼라고 해서 16이 넘는 메시지를 한번 써보죠. 그래서 제대로 기록이 되는지, Hello STM32, Hello, Hello World.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어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 열 여섯, 네, 열 열셋, 여섯, 열셋, 확실히 넘어가죠.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걸 while문으로 계속 돌릴 건 아니니까 네, 여기다가 써 줄게요 여기 와 유저코드 있는 데에다가 어그 그러니까 수를 봤을 때 예, 일단 init부터 먼저 해야겠죠 네, init하고 뭐뭐가 들어갔어야 됐지. h s p i 2 먼저 들어가고, 잠깐만요. 이... 이렇게 보이네. 여기서 보면은 포트, SS 포트, SSP이라고 돼 있네요. S.Pi, S.Pi2, 포트, CS 포트였던 것 같아요. S.Pi2, 아까 spi2cs라고 이름을 붙였던가요? 어, 안 보이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 기억에 gpio에서 하이로만 설정해 주고 따로 이름을 안 붙여, 안 붙여줬던 것 같거든요. 저는 이렇게 꼭한개 이상 실수를 합니다. 네, 인간은 실수를 통해 배운다고 하잖아요. 실수하는 만큼 더 많이 성장하기를 바라며, 네.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laughs>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가 그 개인적인 정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항상 뭔가를 공부하고 나면 조금만 지나면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어딘가에 남길 필요가 있는데, 저한테는 유튜브가 가장 편했던 수단이어서, 이렇게 남겨둡니다. 그러면 봐볼게요. GPIO에서 아까 이름을 안 붙여줬던 것 같은데, 네, 이름을 안 붙여줬네요. 얘는 SPI-2, 어라. 이왜 이렇게 느려졌지? S. i 2 CS라고 이름을 다시 붙여주겠습니다. 네, 됐고요. 요거면 하고 바꿔주죠. 코드 제너레이션 s. 왜 멈춘 거 같지? 아니겠죠. <laughs> 멈춘 거 아니지? 아, 이가들 눌렸구나. 어휴, 깜짝이야. <laughs>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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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굉장히 느려진 것 같아요. 스텝, 스 뭐가 문제가 생겼나. 예, 이제 된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그 CS에 해당하는 포트와 핀을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이렇게 이름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SPI2 CS in 이렇게 해서 이니 t 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아니면, 먼저, 읽기부터 먼저 하는 거죠. 아, 쓰고 나서, 쓴 것을 읽어오는 걸할 겁니다. 그래야 읽어와서 버, 버퍼에 받아 놓은 다음에 그 버퍼 안을 이제 디버그 모드로 들여다 볼게요. 자, 그렇게 해, 해볼게요. 이제 제가 코드 가져온 데에서 읽어 놓은 것대로. 이렇게요. 이닛은 지금 했고요. 여기. 자, 볼까요? e p r 을 right byte로 해서 이 주소에 이 주소에 이 값을 쓰고 그게 만약에 아까 정의했던 것처럼 항상 리턴할 때불 값을 리턴하죠.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이걸로 이제 쓰고 이 주소에 이 값을 쓰고 성공하면 write, 음, true를 리턴해라. 그래서 t r u e 일 경우에 이부문 안에 들어가서 읽어오기. 이렇게 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 읽어온 값을 이 읽어온 값을 여기 디버그 모드를 해 가지고 디버그에서 봤을 때 정상적으로 a가 받아와진 거면은 이제 성공한 거죠. 먼저 해 볼게요. 원래 이제, 도로 지워졌나? 방금 쓴게 어디갔죠? 그래. 어. 지워졌나봐요. 네. 자, 여기서, 네. 저는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으려고 한 건데요. 여기로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려볼게요. 일단 프로젝트 빌드 먼저 해보고, 음, 빌드가 안될 거예요. 왜냐하면 lib에다가 코드만 가져다 놓고 lib 경로를 안 잡아줬거든요. 이렇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뜨죠. 얘네들 못 찾아서. 그러면 요거를 이제 빌드 경로에 넣어줘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프로젝트에서 프로퍼티로 가서 cc++ 에럴에서 패스 앤 심볼 인클루드에 가서 add 누르시고 워크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예, 뜨죠. 여기 lib ok ok 됩니다. 그 다음에, include만 아니고, source location에 또 가서, add folder, lib, click, o okay. k 그 다음에, apply, enclose 하면 됩니다. 네. 이러면 이제 EEPROM 이또 잡히고, 얘네들 다 잡히게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project, build. 예, 이제 됐죠. 띠리띠리 되라 한 번에 가자. 어, 또 에러가 떴네요. 뭐지? 요거 요거 인식을 못 하나? is yes, in 어, 이거를 잘못 썼나? sp yes, 아두 개를 썼네요 제가 아정신 봐. 두 개를 써놨습니다 네자 다시 빌드할게요 빌드 프로젝트 응? 누, 뜨지 포트 만든 것 같은데 아 이게 언데크레어 됐다고 뜨네요 아 아, GPIO를 빼먹었네요. 예, 됐습니다. 제스 여기도 GPIO 들어갔어야 했던가? 그냥 긁어 넣으면 되나? 예, 요거는 괜찮습니다. 자, 그러고 다시 빌드 프로젝트. 괜찮아요. 우리는 실수를 통해 배우니까요. GPIO를 빼먹지 말아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디버그로 들어가 볼까요? 디버그로 들어갑니다. 이,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 잡고 하는 거 제가 지금 영상 찍으면서 처음 보여드리죠. 껴볼게요 여기다가 데이터하고 리시브 버퍼 두 개를 넣어놨어요. 라이브 익스프레션에서. 그러면 지금 제가 종단점 찍은 데까지, 직전까지 지금 리릭 해보면 여기까지 오죠. 아직은 데이터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금 EEPRM에 A가 써졌고요. 써졌지만 이거를 아직 읽어오는 건 수행 안 했죠. 여기서 탭모 오바로 딱 넘기면, 예, 이제 A가 들어왔습니다. 예, 예 써졌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읽어오기가 지금 되었죠. 그럼 아까 그 페이지 넘어가서 쓰는 것도 제대로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잠깐 멈추고, 그 코드를 갖고 와서 해볼게요. 이거는 뒤에, 그 바로 뒷주소에도 써지는지 본 거고요.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페이지 부분이 써지는지 볼게요. 넣고, 예, 0x02부터, 이번 지부터 쭈루룩 한번 여기에 있던 샌드버퍼에 있던 거, 16글자 넘게 있던 거 넣어서 보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읽어오기. 어디다가? 리시브버퍼에다 읽어오기. 그럼 이 리시브버퍼에 값이 들어오면 성공인 거죠. SPI 통신이. 해볼게요. 또 이번에도 빌드 해주고, 네. 디버그 이번에는 여기다가 어? 이거 왜 자꾸 뜨지 일단 이쯤에 해 놓을게요 다음 넘어가는 거 보면 되니까 자 디버그 빼야 얘는 빼고, 스위치 했고요. 요 위치 말고, 요 위치에 잡아놓을게요. 휘리릭. 피리릭 넘어가서, 지금 여기 되어 있고, 리시브 퍼는 아직 안 들어왔고요. 아직 안 들어왔죠? 한 단계만 더나고 나면, 예, 들어왔습니다. hello stm32 hello world라고요. 이게 16개 넘어가서 예, 이어져서 저장이 됐고 이어져서 불러져 왔죠.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SBI 통신으로 SPI 통신으로 e e p r o n 과 데이터 주고 받는 것을 해 보았고요.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은 이 EEPRM 말고 SPI로 OLED와 통신하는 거를 먼저 준비했었는데요. 네, 제가 이걸로 OLED를 쓰는 거는 AVR로는 몇번 써봤거든요. 그 SPI 통신하는 거를. 그런데 STM32는 아직 익숙지가 않아서 그런지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SPI 통신을 이용해서 이 OLED와 통신하는 걸 다시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예,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